저는 이 줄곧 폐지를 주장해왔어요. 그 제목 자체가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였었는데 거기에 폐지가 빠진 거예요. 현직 경찰로서 현행법을 폐지하자면 좀 거부감이 너무 크니까 현장에서 보면 간통죄 자체가 너무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줘요. 침대에 들어가서 벌거숭이 사진을 찍는다든가 조사할 때도 아주 수치스러운 대목을 물어야 한다든가 형법이 사람을 이렇게 모멸감을 줘도 되는가. 2008년도에 이미 과반수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 형사 고소도 현격히 줄었어요. 그전에는 한 대도시 경찰서에 1년에 200건 정도 들어오던 숫자가 최근에는 한 6, 7건. 앞으로 이제 이혼 법정에서는 그보다도 약한 불륜의 증거만 있어도 이혼 사유가 돼요. 말하자면 간통만 이혼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여타 불륜 행위들이 이혼 사유가 되니까 굳이 간통 현장을 덮칠 필요는 없다. 어떤 분은 저 이혼 소송에서 이 경찰들이 출동을 안 해주면 그럼 약자 여자는 어떡하냐. 근데 이 형법 자체가 이혼 소송에 증거를 잡기 위해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부정행위는 현명한 방법으로 입수할 생각을 해야지 동의 없이 남편의 이메일 함부로 보는 것도 안 되고 흥신소를 시켜서 뒤를 따라다니는 게 다 불법이죠. 그 옛날 그 경찰이 어미 출동을 해줄 때도 그 도청이라든가 미행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간통행위보다 더 큰 도청으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도청을 했다가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도청법이 법위에 걸리고 이 간통이 2년 이하의 징역 아닙니까? 오히려 더 크게 문제가 된 경우도 있어요.